나에게 맞는 구두가 그 정말 발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행복감도 주고. 그렇듯이 이제 그 나에게 맞는 문화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쉽게 누구나 그냥 눈높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문화고 예술이라는 거를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같이 나누는 거. 만들다 보면 그 신발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부속 가게들이 이 성수동에 옮겨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수제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는 길마다 모여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수제화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공방, 납품이 되는 가죽, 부자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다가 나중에 보물 티켓이라는 걸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깊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제가 선택돼서 너무 기쁘네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혼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 순간이겠습니까? 36년 만에 예. 열심히 살아냈지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축제가 본인들의 삶에 함께 있고 도움이 되고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제화 거리가 실제로 살아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나, 내가 간다. 누나. 누나. 밥 먹어요, 누나. 밥 먹으면서 합시다. 나 밥 먹고 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안녕. 인정장 도시락만 주지 않는데 이벤트 한다 하길래 대체 옛날에 교복 결혼복 입고 뜻밖에 또 생각보다 더 좋네.
한번 네가 떠올라 아무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Call your name 네 이름만 부르게 돼 Love is just emotion 나만 있으면 내게만 이런 마을에 이런 장소들이 점차 이제 뭐 오늘 한 번 더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런 문화에 뭐 뭔가를 좀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도 치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쟤들이 그냥 진정성 가지고 하는구나. 쉽게 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공연하는 예술단체로서 엄청 뭐라는 보람도 느끼고. 분명히 그분들이 아마 노력이 진실하고 또 그분들의 이 지역을 알고 한다고 하면은 모두 좋아하리라고 저는 봐요. 문화하고 음악은 공유할 수 있고 통할 수가 있거든요.